안녕하세요. 배현이의 시브리쇼의 배현이에요. 얼마 전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독일 제자들에게 저는 요즘 캐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한번 쳐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쳐봐라! 이러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이 제자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징글벨을 연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을 전화기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곡을 들으면 아,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곡. 저에게는 징글벨이 그런 곡이거든요. 저에게 이 징글벨이 어떻게 행운의 마스코트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제자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학생이 고3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치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죠? 수시는 여러 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향대학, 그리고 내가 갈 만한 대학, 여기는 그래도 갈수 있는 대학 이렇게 좀 분산해서 넣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그렇게 여러 대학을 지원했죠.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하는 약간 상향인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요 여기 쳐도 안 붙을 거고요, 붙어도 저는 여기 안 다닐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여기서 못 견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어도 안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 편히 쳤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여기는 못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신나게 치고 오자 이런 느낌. 딱그 학생이 그런 느낌으로 즐겁게 그 대학에 입시를 치러 갔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치고 온 대학이 붙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하는 거. 그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기량이 다 나온다는 거. 이 학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향인 대학에 수시 합격이 발표나는 그날이었어요. 이 학생은 혹시 수시가 안 되면 정시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날은 그냥 입시곡 치기도 그래서 선생님,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저 캐롤이나 칠래요? 이러면서 캐롤을 치고 있는데 그때 그 학생이 징글벨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징글벨을 듣는데 뭔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학생이 치는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징글벨의 소리도 그때 그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실 방에 가서 야, 네가 이걸 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라고 얘기하고 다시 저는 수업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 저그 대학 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어이? 네가 거기를 붙었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학생이 들어갈 때는 아우, 내가 이 대학을 어떻게 가? 라고 했던 대학인데 졸업 연주에서 이 학생이 이 대학의 피아노과에서 1등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저는 이 학생이 대학을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이 학생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전부 다 봤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피아노를 쳤는지 그 모습을 알기에 그 학생의 졸업 연주가 더더욱 아름다웠고, 특히나 거기에 덤으로 1등까지 주어졌다고 하니까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저의 행운의 마스코트인 이 징글벨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행복해지시죠? 이제 정말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올한 해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 징글벨처럼 행운이 가득한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새미처.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